안녕하세요, 벨라레입니다. 오늘은 홀베인에서 보내주신 아티스트 파스텔 색연필 50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금박에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케이스예요.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발색을 할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이 전용 색연필 용지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은 굉장히 하얀 백색이고 왼쪽은 약간 노란 기운이 있죠. 그래서 더 하얗게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컬러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색연필에 관한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굳이 색연필 발색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제가 발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루날림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급 프리즈마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색칠이 잘 되는데 입자가 더 고운 느낌이랄까? 왜 우리가 시민캐 수채화물감 한번 써보면은 이거 입자가 되게 곱다, 잘 풀어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색연필계의 약간 시민캐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파버카스텔의 폴리크로모스 60색이 143,260원으로 나누기 60색 했을 때 개당 2,387원인데요. 이 홀베인 아티스트 파스텔 색연필 50색은 162,000원 나누기 50하면 개당 3,240원으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가격이 그 정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파버카스텔보다는 프리즈마 색감에서 겹치는 게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발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홀베인 291번이랑 파버카스텔 알버트 듀러 170번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이 정도로 비슷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홀베인 291번이 조금 더 올리브 그린 색감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더 갈색이 섞인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발색을 해보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홀베인 살몬 핑크 28번 색상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비슷한 건 프리즈마의 1001번이에요. 홀베인 색상이 약간 더 붉은기가 있는 느낌이고요. 프리즈마 컬러가 조금 더 노란 기운이 감돕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트 색상인데요. 자, 홀베인의 225번. 역시나 발색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알료가 굉장히 곱다는 느낌이 듭니다. 파스텔 톤의 민트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프리즈마의 비슷한 색상으로는 920번이 있더라고요. 홀베인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고요. 프리즈마는 약간 더 흐리고 살짝 노란 기운이 감돕니다. 전체적으로 프리즈마 920번이 홀베인 225번보다 한톤 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홀베인 312번을 발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밝은 파스텔 톤의 스카이블루 색상이죠. 프리즈마랑 또 비교해 볼게요. 비슷한 색으로는 1086번이 있습니다. 이 색은 오히려 더 프리즈마가 약간 더 쿨톤의 느낌이 들어요. 명도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홀베인이 약간 차분한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샌드 색상 발색을 해볼 건데요. 홀베인의 175번 색상입니다. 베이지색인데 느낌이 약간 드라이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렇게 발색해봤고요. 프리즈마는 찾아보니까 1084번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홀베인 175번이 조금 더 명도가 낮고 붉은기가 빠진 느낌이에요. 프리즈마는 살짝 붉은기가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발색을 해봤고요. 자, 이제 라이트 샌드 색상을 발색해 볼 건데요. 홀베인의 123번 색상입니다. 약간 수채화물감의 네이플스 옐로우 같은 색감이에요. 프리즈마에서 찾아본 색깔로는 140번 색깔이 가장 비슷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프리즈마가 붉은기가 더 감도네요. 프리즈마 140번보다 약간 더한톤 높고 붉은기가 살짝 빠진 파스텔 톤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홀베인 123번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분홍색 계열입니다. 푸시아라는 색상인데요. 홀베인 436번 색상을 발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그림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자, 가장 비슷한 색깔로는 프리즈마 993번이 있더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프리즈마가 채도가 더 높네요. 홀베인의 436번이 채도가 더 낮고 살짝 보라색 기운이 돕니다. 자, 이제 쉘핑크 색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베인의 19번. 19번이 바로 그 색인데요. 굉장히 명도가 높고 파스텔 톤의 삶은 색상이에요. 비슷한 색깔로는 프리즈마의 927번이 있더라고요. 인모라 그릴 때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색상이죠. 같은 피부톤 계열인데 조금 더 밝은 부분을 표현하고 싶을 땐 홀베인 19번이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베이지 색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베인 173번 색상이에요. 위에 있는 175번 색상과 비교를 해보자면 175번 색상은 약간 연두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라면 이 173번은 그런 연두 기운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더 브라운 기운이 감돌아요. 자, 비슷한 색깔로는 1085번, 프리즈마의 1085번이 있더라고요. 발색을 해볼게요. 이런 색감들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같은 색깔이 많이 없어요. 자, 왼쪽에 있는 173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살짝 더 붉은 기운이 돌죠. 하지만 173번과 가장 비슷한 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한 색감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색연필 하나를 꺼내서 보면은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파버카스텔의 폴리모스가 지름이 8mm고 이 홀베인은 7.8mm더라고요. 그리고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이 지지 않았어요. 외관은 굉장히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각이는 모두 다 금박으로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 보면 색상 이름과 번호가 있습니다. 색연필을 잡았을 때는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색연필들에 이렇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색이랑 직접 발색했을 때 색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색연필 자체에 각이 져 있지 않아서 조금 굴러다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색연필이 가루날림이 없다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발색을 해봤는데 아, 이 정도면 정말 없다라고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정도로 굉장히 질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믹스는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색이 잘 됩니다. 고급 알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과 또 믹스를 해보면 저 가루날림 없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쌓고 다시 분홍색을 쌓고 자, 보시는 것처럼 믹스는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무른 색연필은 대부분 왁스 베이스의 색연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왁스 베이스의 색연필과도 믹스가 잘 될 것 같아요. 프리즈마 색연필과도 믹스가 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조금 더 커요. 프리즈마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루날림이 살짝살짝 보입니다. 가루를 좀 털어내고 확실히 부드럽네요. 느낌이 확실히 가격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고 가루날림 하나 없이 굉장히 잘 섞입니다. 프리즈마도 잘 섞이고 있어요. 나는 프리즈마가 다 좋은데 가루날림이 좀 걸린다. 그리고 내광성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스러운 색연필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섞여요. 프리즈마도 굉장히 궁합이 좋네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색은 지금 보시면 이 색은 단종된 색이에요. 파버카스텔 수성 색연필 139번인데요. 얘가 연보라색 꽃 그릴 때 있으면은 참 좋은 너무나 예쁜 색인데 단종이 되어버려서 혹시나 이 색을 대체할 만한 파스텔 톤이 있을까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발색을 해봤는데요. 약간의 블루 기운이 감도는 쿨톤의 연보라색이거든요.
파버카스텔도 굉장히 고급 색연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루 날림은 약간씩 나오네요. 근데 홀베인이 확실히 가루 날림 없음에서는 1등인 것 같습니다. 파버카스텔보다도 더 같은 종이 했을 때 가루 날림이 없네요. 자, 비슷한 색 한번 찾아볼게요. 자, 422번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웜톤이네요. 조금 더 쿨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왼쪽 거랑 비교해봤을 때 가루 날림은 진짜 없는데 조금 더 웜톤입니다. 비슷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리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쓰시는 테들러 카라트 62번 얘랑 또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좀 많이 진하네요. 카라트는 입자가 좀 거칠어요. 그리고 가루 날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색연필을 처음에 기대했을 때는 꽃그림 그리는데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파버카스텔 색연필보다는 명암의 단계가 더 세세하게 나눠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고급 프리즈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색연필을 쓰게 된다면 프리즈마 대용으로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러스트 그림이나 풍경화 그릴 때 내가 이런 파스텔 톤 없나 할 때 꼭 이 색연필 세트를 열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파스텔 톤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가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컬러링북 마니아다. 또는 나는 이렇게 파스텔만 딱 나온 색연필을 정말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는 구입을 하셔도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색연필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파버카스텔이나 프리즈마 이런 색연필 말고도 진짜 몇십만 원짜리 색연필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이 홀베인 색연필은 그런 건 없습니다. 가격만큼의 퀄리티를 보장을 해주고 있다 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만 말하면 안 되니까 단점을 꼽자면 가격이랑 그리고 낯색 판매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쓰실 거면은 연필깎이로 막 배포 있게 쓰시는 것보다는 직접 칼로 갈아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